상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김건희 여사가 포항 죽도시장에 들어섭니다. 김 여사의 시장 방문은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후 두 번째입니다.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생선 가게를 방문해 점주를 격려했습니다. 김 여사가 왔다는 소식에 인근 상인들 대부분이 나와 손뼉을 치며 환영했습니다. 죽도시장 명물 박달대게를 사며 상인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. 이름 제주대로 큰 놀이. 큰 놀이. 예. 이건 팔지 마세요. 네. 예. 잘 보관할게. 예. 큰 돌 아니야? 내가 큰 돌로 이름 적거든? 네. 큰 돌이를 좀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? 예. 네. 이거 가서 우리 대통령 같이. 이른바 포항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죽도시장에는 윤 대통령도 작년 4월 11일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고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각각 한 차례 찾았습니다. 김 여사는 죽도시장 방문에 앞서 오전에는 포항 기계면 기계천 인근에서 포항 새마을의 관계자와 대학생 동아리 회원 등 300여 명과 함께 우리 바다, 우리 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